최악의 조합.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빵에서 통짜처럼 보일 수 있어. 브레이브리스. 빵 예쁜. 허리도 딱 잡아주고. 베스트십. 동안의 이미지라고 하면 돼요. 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퍼포머 빈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달아주시는 댓글 중 하나가 빈님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봄 웜 아니면 여쿨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오컬로를 신사점에 방문하여서 정식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뿐만 아니라 체형, 얼굴형 분석, 쇼핑 코칭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왔습니다. 마침 남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길래 친오빠도 데리고 함께 방문했어요. 커플분들끼리도 많이 방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퍼컬 진단을 받을 땐 민낯의 노 서클렌즈로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는 생얼과 베이스를 얹은 후에 안색이 좀 많이 다른 편이라서 오히려 기본 화장을 한 상태에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을 한 상태에서도 컬러 차트에 따른 안색 변화가 매우 잘 보여서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화장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다 기름이다 보니까 원래 빛깔은 살짝씩 비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볼 거고요. 노란기랑 붉은기랑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원래도 좀 얼굴에 붉은기가 있으신 편이시죠? 네. 전체적으로 옐로우 베이스도 있지만 사실 붉은 베이스도 같이 가지고 계신 편이어서 이렇게 중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헤어 컬러 같은 경우는 완전 다크브라운, 완전 초코 다크브라운.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노란기 조금 뺀 거, 여기서 노란기 아예 뺀 거.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입가 주변이나 눈가 주변 한번 보시면은 붉은기가 나오면서 얼굴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더 균일해지고 푸른기 올라가니까 완전히 깔끔해지는 타입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느낌과 노란빛이 같이 올라오면서 얼굴 되게 약간 퍼져 보이거나 붉어져 보이는 느낌. 얼굴빛이 확 바뀌잖아요. 오히려 베이지나 노란빛이 들어간 브라운 계열들보다는 그냥 무채색 계열로 가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 주변이랑 눈가 주변에 노란기가 훅훅 나오면서 오히려 답답하고 더워지는 느낌이 강하신 편이어서 약간 푸른기 도니까 오히려 깔끔해지고 쿨톤, 그쵸? 네. 원래 어둡지도 않으시고 깔끔하신 편인데 얘가 겨울 되니까 오히려 그림자 많이 들어가니까 외곽 쪽이나 이런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다크해 보이고, 그러니까 턱선도 오히려 여기서 묻혀서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선명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라이트 안경도 잘 안 받으시고 쨍하니까 좀 영양 많이 받죠. 많이 과해 보이고 얼굴 뒤덮이는 느낌, 얼굴에 연결감 주니까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채도 너무 낮고 어두운 게 들어가니까 그림자 많이 지고 깔끔하고 선명했다가 살짝 어두워지면서 피곤해 보이시고 부드러워 보였다가 연한 컬러 잘 어울리시는 여름 타입. 여름 중에서도 여름 라이트일지 여름 뮤트일지 볼 건데 둘 다 같은 파스텔 톤이지만 하나는 화이트에 완전히 가까워서 아이스하고 페일한 느낌이고요. 하나는 조금 회색에 가까워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차분한 파스텔 컬러고요. 일단 완전 아이시한 컬러가 올라갔을 때가 훨씬 더 얼굴빛이 화사해 보이면서 선명해 보이는 타입인데 뮤트가 은근 텁텁해 보여요. 약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으시고 완전히 밝은 컬러 들어오니까 오히려 눈, 코, 입 집중도 잘 되고 같이 입어주시고 라이트 컬러를 좀 중요한 자리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름에 이런 컬러 많이 나오고 가을, 겨울에 이런 컬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핑크톤은 완전히 내가 튀어야 되는, 확실하게 예뻐야 되는 거.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고급지게 보이고 싶으시면 뮤트 컬러도 예쁜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름 라이트. 무채색 계열 중에서는 밝기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광나고 되게 시원해 보여요. 근데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광도 없어지고 무거워. 이게 블랙이 이렇게 안 어울렸구나. 이거 되게 얼굴 뚝 끊긴 느낌. 이렇게 입으셔야 되는데 오늘 원 메이크업에 블랙 오셨네. 최악의 조합. 그래도 웜이 좀 라이트해서 다행이에요. 베스트 컬러예요. 지금 올리는 게 여름 뮤트. 차분하고 격식 있을 때 이런 거, 좀 특별하거나 잘 보여야 되는 좀 베이직하게 입으시는 건 이런 거. 그래서 여름 라이트 베스트 이렇게 여름 뮤트예요.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하시고 진행이 끝났어요. 컬러는 빈님 같은 경우에는 여름 라이트 나오셨고요. 그래서 요소 체크한 거랑 타입 관련해서 나오신 거 다시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블루 베이스, 라이트, 여름 라이트 타입 나오셨고 그래서 핑크 계열들이 조금 잘 어울리시는 편이고 차분하게는 여름 뮤트, 포인트 리컬러는 겨울 브라이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붉은기 도시는 게 덜 답답해 보일 거예요. 가장 밝으신 라이트 컬러가 잘 어울리는,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에 잘 어울리는 라이트 타입이었고 차분하거나 좀 포멀하거나 성숙한 분위기 내시려면 완전 라이트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리고 좀 차분한 햇빛
괜찮으시고 포인트 해주실 땐 브라이트나 비비드 아폴로도 괜찮으신데 다크한 건 두 분 다 힘드셨어서 아우터랑 팬츠로 빼주시면 돼요. 오시면 제품 같은 경우에 추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들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액세서리 실버나 로즈골드 위주로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주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헤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하시면 노란 키가 좀 빠진 브라운 계열들을 추천을 드리고 화려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애쉬 계열도 괜찮은 타입.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바이올렛, 블루블랙 새까만 블랙 같은 경우는 합성한 것처럼 얼굴이랑 머리랑 너무 똑 떨어질 수 있으면서 어두워지고 탈색 하신다고 하셔도 애쉬 계열이나 이렇게 백금발 하셔야 되는 타입이에요. 옷을 입으신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를 좀 가볍게 밑에를 좀 어둡게 입으시는 쪽으로 추천드리고요.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골격 위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보통 상하체의 밸런스를 좀 초점을 두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비니 같은 경우에는 트림으로 애쉬 계열이 나왔고요. 상하체 밸런스가 잘 맞는 체형 중 하나예요. 상하체에서 어깨 부분과 그리고 하체에서 힙 부분의 사이즈가 거의 근사각으로 나오셨어요. 가장 큰 특징은 허리가 잘 녹아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트림으로 애쉬 계열은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징이 안 맞는 타입이에요. 몸에서 굴곡이 예쁘게 잡혀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발달된 힙이랑 어깨랑 맞닿으면서 통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상체가 이런 이런 식으로 퍼프가 과하게 되면서 이런 애들은 좀 비추드리고 있어요. 넥라인. 넥라인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어깨도 가슴도 볼륨감이 있으신 타입이에요. 근데 넥라인까지 콱 막혀버리면 어깨에 연장선이 돼버릴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뭉쳐보이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넥라인을 꼭 열어주어야 되는 타입 중 하나예요. 골반이 발달해 있으신 타입이어서 얘네가 너무 로우로 입으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하이웨스트로 허리를 강조해주시면서 안정감 있게 덮이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안 되는 게 핀턱 있는 큰 브라이드예요. 스커트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머메이드나 H라인을 가장 추천드리고 A라인은 너무 퍼지지 않고 특히 A라인 중에서 캉캉이라던가 플리츠라던가 테니스, 포켓 달리기 시작을 하면 좀 부해 보이실 수 있어요. 낫 유어 로즈 이쪽 옷들에서 네. 많이 보았었는데 이런 네. 느낌? 네. 이 4개 정도? 이렇게 애매하게 붙여지고 가슴에 디테일 달린 거 너무 예뻐요. 허리도 딱 잡아주고 치마도 예쁘고요. 이것도 가슴에 디테일 달리고 어깨 드러내는 거 보면서 이렇게 라인 들어가 있는 거 잡혀있는 거 거의 베스트이죠. 컬러까지 밝고 맞아요. 얘도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컬러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어둡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블랙이 베스트는 아니셔서 화장하신다고 하시면 좀 밝게 해주셔야 덜 피곤해 보여요. 둥근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랑 세로랑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이마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끝의 비율은 거의 1:1로 비슷하신데 얘가 한 0.5 정도에서 0.8 정도로 좀 좁게 빠지시다 보니까 가로폭이 좀 넓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마가 더 넓어 보이고 그러면서 광대라인이 부각되는 게 있는데 턱이 살짝 좁게 빠지다 보니까 동안의 이미지라던가 약간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머리를 했을 때 이미지상으로는 잘 어울리는데 내렸을 때 광대나 턱라인이 조금 더 잘 보이면서 더 동그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가 없으신 걸 추천을 드리고 옆머리가 중요한 타입이에요. 가려주시면 눈, 코입에 집중이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님 가지고 계시는 큰 눈이랑 예쁜 코입이 더 잘 보이고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5:1 되고 7:3 정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볼륨감 필요 없고 세로 볼륨감이 필요한 타입. 왜냐면 여기가 짤동해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건 사실 중간발. 반응한 게 반발하는 눈이에요. 목선을 드러내면 좀 가름해 보이는 게 있어. 얼굴 옆에를 커버해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옆머리가 내려가면서 당연히 단발이 잘 어울릴 수 있는 타입. 롱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성숙한 느낌이랑 날렵한 느낌이 같이 들다 보니까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볼륨감이 위로 들어가면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옆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더 확장돼 보여요. 요 단발도 굉장히 이쁘신 스타일이에요. 요런 단발도 괜찮으시고 요렇게 되는 크게 펌이 밑으로 들어가거나 일자로 떨어지는 중단발 허시컷이 안 돼요. 하고 싶었는데 중단발 허시컷이 워스트. 넥라인도 체형상으로도 막힌 게 안 어울리지만 얼굴형으로도 막힌 게 안 어울려요. 넥 스퀘어의 깊은 스위트업 요런 느낌으로 밑으로 빠지는 애들이 더 예쁘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각진 느낌으로 한번 꺾어주셔야 시원시원해 보이고 이미지가 좀 승화될 수 있죠.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정면보다는 바깥 방향을 추천을 드리고 바깥 방향으로 하면 얼굴을 감싸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실 거예요. 광대 부분이 살짝 커버되면서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광대랑
눈썹 변을 안 하셔도 되고 중간에 세로 부분을 좀 많이 살려주셔야 가림이 보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광대 옆부분부터 여기까지 해드리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 왜냐면 세로랑 가로가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턱끝을 너무 쳐버리면 턱이 약간 짧아 보이면서 오히려 여기가 더 잘 보이다 보니까 광대부터 턱라인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안경 같은 경우에는 태가 좀 큰 게 좋아요. 윗태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태가 너무 안쪽으로 있으면 여기가 여백이 보여서 그래서 윗태가 좀 감싸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가로가 살짝 보일 수 있는 타입들은 캡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캡이 얼굴을 다 감싸주는 게 오히려 좋은데 좀 완만한 형태가 조금 더 괜찮겠네요. 이렇게 오컬로르에서 시그니처 퍼스널핏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요. 퍼컬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쇼핑, 장바구니, 고층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줘서 200% 만족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나중에 시간 내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찬란히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